여세요, 성숙아.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 사는 살구꽃 그림자에 봄영이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곱불을 알았다. 문을 열면 터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진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붉갈색 여승이 서서 염불리는 것을 내다보았다. 그 고랑이 깊은 음색, 서늘해진 눈동자, 창백한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낯달의 보름한 향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.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 발치로 파리떼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부강까지 나섰다. 여승은 네 거리 큰 가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. 도련님, 서승에겐 너무 과분한 척상입니다. 이젠 바람이 참 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.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로 뒤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드흐리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.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서 지금도 머리 이슬을 타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.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오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씁니다.